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재민 트레이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추세가 채널권을 돌파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이유를 글로벌 통화량 공급을 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시려면 어떤 걸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ETF로 들어오는 물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월 내 최대치라는 거는 지난번 상승장 3월이죠. 3월, 4월 달 이후로 최대치라는 건데 여러분들 연속적인 비트코인 상승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장이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되면 11월 그리고 12월에 계속해서 폭등한다는 기대가 많죠. 지금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나 공화당 상관없이 항상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정권교체의 불안감 해소로 11월 이후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몇 주 뒤에 대선 결과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비트코인이 과거와 굉장히 비슷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동일하게 흘러갈 경우 비트코인이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3배에서 4배 뭐 5배 이상 상승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지금 어떤 걸 보셔야 되냐,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진입하시는 분들 크게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코인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크게 상승하는 코인, 괜찮은 코인 집어다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상승하면서 진입을 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제 뭐 두 배, 세 배, 많게는 수십 배, 수백 배까지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투자하길 권장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두 배 이상 상승을 하게 돼요. 뭐 세이코인, 뭐 수이코인만 보더라도 10배, 뭐 15배 이상 상승을 해줬죠. 물론 큰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운 좋게 상승할 경우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욕심 안 부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트코인만큼이나 또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있죠. 바로 대선 관련 코인입니다. 지금 대선까지 몇 주 안 남았는데 각각 이제 테마별로 200배, 300배 상승하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재 코인 시장이 저평가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알트코인들도 전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채굴 단가가 안 맞아서 채굴자들은 계속 적자죠. 또 러시아랑 중국이 이번에 채굴 합법화를 하면서 채굴 난이도는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채굴을 하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욱 저렴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면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을 다들 슈퍼 상승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억, 3억을 넘어서 5억, 10억까지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트코인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인터넷 버블닷컴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코인 이용자 수는 지난 불장인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올해 12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배 상승하고 300배 상승하는 그런 대선 관련 테마 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이 또 비트코인 시즌이라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2배, 3배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배, 200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연말에 금리 인하해서 오르고 상승 사이클이라서 오르고
반감기라서 오르고 연말이라서 오르고 대선이 있어서 오르고 러시아 중국이 다시 채굴을 해서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합쳐져서 100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황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5613-9758 이쪽으로 미미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미미라고 재차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담아두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1년 전에 담았어봐 벌써 이렇게 뭐 4배 상승하고 10배 상승하는 2배 상승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버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